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해마다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비롯된 데는 어머니 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머니 날은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감리교회 안나 자비스라는 그런 자매가 그 어머니가 20년 동안 그 교회를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그의 어머니 주대입에 참여한 이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그 후 자비스는 어머니의 날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여서 어머니 날 국제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4년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어머니 주일이 공식 공포되었습니다. 어머니 날, 그 다음에 어머니 주일, 그리고 어버이날,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조금 서운할까 하는 생각에 어버이날로 어버이주일로 이렇게 돼서 지금 얼마나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은혜를 기리며 또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은 아주 효성의 깊기로 유명한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과부가 되어서 혼자 이 윌슨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삭바느질을 하고 그 다음에 양계장에서 닭을 기르면서 그렇게 이 아들을 열심히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효성이 아주 지극해서 그 어머니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내가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내가 이제 목에 걸 거예요. 어머니 졸업식장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 나 그날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나 정말로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사실은 그날 입고 갈 옷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타는데 너무나 남난 옷차림으로 갈 수가 없어서 사실은 내가 오늘 약속에 중요한 것이 그날 있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윌슨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오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장 저는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가야 되겠다 하고 저 뒤에 안 보는 데 가서 숨어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대통령상을 타면서 금메달을 이제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 메달을 이렇게 봤더니 곧장 저 남나귀 숨어서 앉아있는 어머니 앞으로 가더니 그 어머니의 목에 그것을 달아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이것은 내가 메달을 타지만 내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목에 걸어야 될 것이요.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럴 정도로 효성이 굉장히 지극했습니다. 그래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결국 착한 아들로 잘 커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거실러서 십계명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의 6가지 계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도덕적, 인류적 관계를 말해주는 계명입니다. 그 중에 5계명은 가정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계명, 이웃을 사도록 하는 계명 가운데 부모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강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5계명은 인간의 사회 관계를 언급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계명입니다. 인간들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5계명은 또한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계명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윗사람을 다 함께 공경하라고 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가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고 한 나라의 생존은 그 나라 가정의 생존 여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윗사람에게 공손하고 예의를 지키며 모범적인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는 사람은 어떤 질서도 잘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나라의 질서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는 지금 가치관의 혼동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대 역사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문화는 다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에서 결정되고 자녀들이 부모들의 삶의 표준과 그 양상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옷도 젊은이들의 옷이 의상이 사실 더 유행에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상하게 자꾸 젊은 사람들 걸 따라 입지요. 그는 뭐 어떤 TV 보면은 막 빨간 스타킹에 빨간 옷에 가끔 그런 노인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불에 나오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마음에서 저렇게 할까? 결국 그 심리는 젊은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야하고 젊고 예쁘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젊고 밝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계명이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은 사실 요즘 현실의 상황과는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 아들과 딸들을 잘 공경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평안하리라. 그렇게 성경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노인들이 그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애들한테 잘못 보여봐. 국물도 없어. 아이들한테 잘 보이고 투자를 잘해야 늙어서도 국물이 있다고.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막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사주더라고요. 뭐 무스탕 나올 때 무스탕 사주고 밍크 나올 때 밍크 사주고 막 그래요. 하나씩 둘씩 며느리들 앉혀놓고 하나씩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다음에 늙고 수족을 못 쓰고 그럴 때 너희들 날 때를 절대로 나를 구박하지 말라는 뜻에서 미리 투자하는 것이다. 각서 써라.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좋아서 내 각서 얼마든지 써드리죠. 그리고 각서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그 며느리들이 효도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원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담 시대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계명과 같은 도덕적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부모에 대한 효도관 이것이 바뀔 것 같고 부모를 경시하게도 될 것 같고 부모는 좀 더 뒷전에 있어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잘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이 교훈은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봅니다. 동양 도덕에서는 부모님을 잘 공양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오히려 서양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교나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런 종교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모든 삶의 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세상에서뿐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에게도 딱 그 효심을 발휘하면 조상님들이 와서 축복을 내주신다 믿고 그리고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유대인은 부모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30살까지 가정에서 일을 하시면서 효성을 다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잘 봉양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같이 모셔달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법에서는 부모에게 자식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까지 주었을 정도로 부모에 대한 순종을 매우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날,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주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효심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부모님들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모든 은덕을 기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부모님들에 대한 효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마음에 결단을 하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효성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그 모든 행위에서 효도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오늘의 나로 성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포유동물 중에서 우리 인간은 가장 오랜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성장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자식 사랑은 어느 민족보다 강합니다. 아주 본능적이고 그리고 매우 맹목적이죠. 일제 말기를 지나고 6.25 한국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 어른들은 어떠셨습니까? 당신들은 굶으시면서 쌀하는 자식들에게 다 주시고 옥수수만 드시면서 자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행상하며 바느질하며 남의 집에 모든 굳은 일을 해가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이가 병들면 부모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도 차라리 아이 대신 아팠으면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계명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부모님이 가지지 않으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림자이지 부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부모의 사랑은 그리고 희생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인 모든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절대로 그 감사함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사람에게도 감사 인사를 합니다. 길에 갔다가 뭐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지 않고 나중에 연락이 왔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고마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떨어뜨려다 잊어버려도 꼭 가면은 괜찮습니다 해도 그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도 일생 동안 피땀을 흘려서 희생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 그럴까요?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효성이 지극했던 백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굉장히 엄해서 종종 종아리를 때리면서 교훈을 하셨는데 한 오늘 종아리를 만드는데도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보니까 아버지 때리는 손에 기력이 다 쇠해졌더니 그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유는 아버지의 기력이 쇠해진 것을 서러워하면서 금회를 들고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말 백유읍장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들이 잘못한 것, 부모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것, 다른 부모들 같이 잘 해주지 못한 것, 뭔가를 나의 삶을 도와주지 못한 것, 이런 걸 생각하면서 늘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죠. 또 말로 상처를 줘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늘 그것이 우리 마음 저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 조금 잘못한 것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모님들을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 되고 또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 효성하는 첫째 마음이고 그런데서 효도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함이 없으면 절대 효도할 수 없습니다. 늘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고 늘 죄송하고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떻게 해서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효도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씀은 어떤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경험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자식에게 가르치려고 애쓰십니다. 인생의 선배이신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자녀들이 순종할 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뭘 안다 그러세요? 제가 배우기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내가 강의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머니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타박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다 뭐 젊은 부모님들이 공부들을 다 대학을 졸업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자녀들과 그래도 상당히 세대차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아주 멋쟁이로 옷도 입고 많은 걸 배우고 오히려 엄마가 더 세련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가난한 가운데 여러 남매를 낳아서 기르시면서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 20살 전에 결혼해서 자녀들만 뭐 6남매 8남매 낳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와가지고 그 할머니들이 증손녀한테 기억니은 디귿니은 배웁니다. 그리고 할머니 몇 점 맞았어요? 그리고 손녀들이 채점을 해준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식하고 아무래도 배우질 못했고 또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세상 문화에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모두 상식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세대가 다르니까는 자꾸만 옛날 말씀하시고 아닌 거 가지고 고집하시고 할 때 자녀들은 뭘 안다 그럽니까? 우리가 더 잘하는데라고 굉장히 무시할 때가 있죠. 그러면 사실은 어른들은 세상을 많이 살으신 분들입니다. 경험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한다는 것을 많은 삶 속에서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절에 가자, 부처님 보러 가자, 제사 지내자. 이런 거는 우리가 따를 수 없지만 다른 것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 혹 그릇되고 잘못된 걸 가르칠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하신 말씀 듣고 먼저 살으신 분들이 이 세상을 더 잘 알고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에 순종을 하면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은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더 배웠다고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의 악과 혼란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믿음도 순종하는 만큼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잘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생을 내세워서 따지는 만큼 신앙도 죽어버립니다. 자아가 강하고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부모님보다 지식과 능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 말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능력의 문제와 상관없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에서 접하는 그런 것들보다 그건 오히려 우리를 혼란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모님이 가장 자녀를 잘 아십니다. 여러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그 자녀가 이 자녀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저 자녀는 저런 음식을 좋아하고 자녀들이 옷도 이걸 입으면 어울리더라, 저것도 입으면 맞는다. 그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아는 게 자기 부모님이다. 그 부모님들이 말을 하실 때 너한테는 이것이 맞다, 너가 또 배우자를 택할 때도 이런 너는 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다, 그걸 그 귀담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고 중에 가장 훌륭한 충고는 부모님이 하시는 충고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자녀는 끝에 가면 아주 많이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똑같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하나는 암강으로 흘러내리고 하나는 두만강으로 흘러내리죠.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데 두 가지 물이 있듯이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바르게 잘 성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부모님 가르침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은 불행하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효성을 다하도록 하는 길은 부모가 또 자녀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또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녀들 마음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부모로서 잘못된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지나치게 이중의 생각에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자기 생각을 고집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기적으로 복종을 요구할 때 자녀가 평화로운 그런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거요. 자녀들이 그냥 부모를 무시하면서 벌벌벌벌 떠는 것, 이건 절대로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참으로 엄격하게 자녀를 잘 길러서 될 것 같지만 너무 권위적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결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잉 보호하는 것, 이것도 아이들이 염증을 느끼죠.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도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놓으면은 날아갈까 잡으면 부서질까 요즘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보호, 적당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방임하고 무관심한 것, 자녀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것, 이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편애, 자식을 여러 나누고 이 자식은 예쁘고 이 자식은 안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막 비교하면서 왜 너는 형을 닮지 못하냐, 너는 왜 동생을 닮지 못하냐라고 할 때 자녀들은 굉장히 노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녀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소용으로 생각하는 것,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나란 대로만 해, 이런 부모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자녀들이 어떤 개성이 나오고 의견이 나올 때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사춘기에 대해서 성장기에 자라나는데 부모님은 무조건 자녀들에게는 무시해버리고, 그럼 사랑해서 나온 거긴 하겠죠. 그러나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던 이 시대는 새로운 효도관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에 순종이 있고 이해가 있는 것에 경외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성으로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영원히 살 수 없는 분들입니다. 또 우리 형편은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들어서 부모님들의 나이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요.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부모님들은 고독해지고 자녀들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부모의 유치는 매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노후 보장을 예전에는 잘 하지 못하죠, 노인들이. 내가 앞으로는 남겨두고, 내가 늙어서 우리 부부가 살 것은 요거다 하고 남겨두질 못해요. 무조건 자녀를 위해서, 그야말로 집 팔아, 논 밥 팔아, 다 자녀들을 척으로 공부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노후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시는 부모님, 자녀들은 너무 많이 공부하고, 부유하면서도 자기 가난한 부모들 왜 가난해졌는지 그 부모들의 희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와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호소할 때 무조건 싫다 그러고 굉장히 문전박대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핵가족화됐고요.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봉양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서도 자녀들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지혜롭고도 새로운 효도의 차원, 효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찾아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뭐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나 생각으로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핀잔하는 자식은 그건 절대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약 130세가 넘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잡아 제단위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젊은 기운으로 아버지의 손을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냥 뿌리치기만 해도 칼을 잡은 노인 아브라함은 금방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늙은 아버지의 말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밧줄로 물을 때까지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찔려고 하는 순간까지 그야말로 아버지가 원하신 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순순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참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겪는 일이죠. 그들이 어두우시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보십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엔 조용히 대답하죠. 조금 있다가 뭐라고? 또 딴소리 하셔. 한 톤이 높아지죠, 자식들은. 소리는 막 지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어떤 테마로에서 나이 많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같이 앉아 늙었는데 그 아버지의 자식한테 얘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건 무슨 새지? 아, 까치잖아요.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면 저 무슨 새지? 아, 까치라 그랬잖아요. 저게 무슨 새지? 아, 까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고텐마루에 젊은 아버지였을 때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칠한다. 아빠 저게 뭐지? 아, 까칠한다. 23번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늙어가지고 아버지가 저게 무슨 새냐? 까칩니다. 까칩니다. 3번 말하니까 나중에 아, 까칠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방으로 확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보청기만 사드리면 단 줄 알아요. 그런데도 보청기가 또 잘 안 들린다 그러면 또 왜 또 사드렸는데 잘 안 들리냐고 또 사용 방법 잘 몰라서 이러면 또 막 하고. 여러분 절대로 말로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언행을 하시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잘 그냥 해드리는 것. 저도 뭐 이렇게 말할 자격 없습니다.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별로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고 항상 이렇게 오버이즈리 되면 눈물 나고 항상 후회스럽고 죄송하고 다시 만나면 뭐부터 해드릴까 천국에서 뭐부터 내가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곧 늙습니다. 다 젊은이들도 곧 늙어서 바로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이제 며느리하고 같이 삽니다. 그런 며느리하고 이제 같이 부부가 사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며느리가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래 어머니가 맨날 티가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한테 나요 지금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병과 다니는 거 아시죠? 정신과 치료받는 거 아시죠? 막 그러니까 남편이 할도 그럼 어떡하지? 나는 어머니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오셨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나를 좀 살려주셔. 양자택일 합시다. 막 이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 그 정도면 내가 나가야지. 그래서 이제 방을 얻어갖고 나가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가는 이제 물품을 적습니다. 아, 작은 냉장고 하나, 이불 한 채, 그 다음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어머니를 모시는 그 이제 살림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적고선 이제 가져갈 것도 해갖고 하는데 아들이 앉았다 뭘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적냐? 이 다음에 엄마 내보낼 때 내가 갖고 갈 물품이 뭔가를 지금 적고 있어, 엄마.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 우리는 이런 말은
그건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정말 부모에게 무시하는 일이었다면 안 되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자기 마음이 아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수 뒤에 노아는 포도를 집에서 포도주를 남겼습니다. 친구들도 홍수로 다 죽은 가운데 외롭고 하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하체 옷이 다 벗어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함이 와서 보니까 에그머니 아버지가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자고 있거든요.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형, 셈 하고 야베색이 막 말을 합니다. 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래서 저기서 저기서 이랬잖아. 그럼 막 형을 보니까 그 아들들이 두 아들이 들어가서 뒤로 들어가면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가 깨가지고서는 그 다음에는요 세 아들이 한 행동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지만 함은 저주를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능한 아프게 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효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마더로스가 되어서 배를 타고 선장이 돼서 전 세계로 다녀보려고 집을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손을 잡고 한없이 웁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면 어떡하냐, 한 번만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는 내 꿈을 꼭 이뤄드리고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머니가 막 일찍 남편을 잃고 그 아들을 길렀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서 하염없이 우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는 뭐가 잘 되겠나 해가지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또 좀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반포지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까마귀도 제 어미의 공을 알고 그 공을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로 생각하는 까마귀도 어미 까마귀가 늙으면 새끼가 물어다가 먹여서 효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10개월 동안에 피를 5마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정성과 희생적인 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가는 까마귀보다는 그 밤도 못한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엄격하게만 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하신 부모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집 세고. 그러나 그분들은 인생의 격동기를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한이 많고 슬픔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분들이 고생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편안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어머니들이 고생한 것 생각하면서 그 자체 한 인생을 보면서 아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분이 좀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리 깊게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 떠날 때 됐다가 임종이 가까웠다 할 때 그때 달려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 여기도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부족하고 부모님이 좀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런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으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 예수 잘 믿는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의무감과 책임을 가지고 싫어도 힘들어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리사랑은 잘할 수 있습니다. 힘만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리사랑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생이 있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상금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해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은 다 효심이 아주 강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함으로써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더 잘 섬기기를 원해서 매일 기도 생활하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지 못하고 부족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희생하시고 하나님 또 믿음의 훌륭한 부모님들은 많은 기도와 신앙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 젖줄에서 저희들이 자랐습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늘 효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요 많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이랑 정말 잘하지는 못해도 부모를 하나님 미워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다듬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을 계승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